안녕하세요. 라스트 필름 스쿨 변신 마스터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100% 데모입니다. 데일리 메이크업입니다. 여자 모델 오셨습니다. 신인 배우 유현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맨눈으로 모델의 마스크를 스캔하면서 절대시각 레이더 돌려봅니다. 먼저 피부는 결과 톤으로 설명 가능한데요. 결은 피부의 표면이 얼마나 고르고 부드러운가, 모공의 정도에 따라 지성, 건성, 중성, 복합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중성이 가장 이상적인 피부결인데요. 우리 모델 중성입니다. 자, 두 번째 톤은 피부의 색을 의미하는데 같은 아시아인이라도 일본, 중국, 한국의 피부톤은 물론 분위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음식과 문화, 기후의 차이인 듯한데요. 헤어와 눈이 흑갈색인 동양인은 피부톤을 크게 웜톤, 쿨톤으로 나누는데 헤어와 눈동자, 피부색이 다양한 서양인들은 더 세분화시켜서 웜톤, 웜쿨톤 또는 웜웜쿨톤까지도 나누곤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 컬러와 메이크업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도 염색과 칼라 렌즈로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델은요, 웜톤, 쿨톤 모두 소화 가능한 전천후 피부톤인 듯 한데요. 메이크업은 반만 해서 하기 전에 얼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델은요, 참 예쁜 얼굴이에요. 개성 있는 마스크죠? 그런데 지금 눈과 눈 사이가 조금 몰려 있어요. 눈과 눈 사이가 몰려 있다는 거는 자신의 눈 크기보다 눈과 눈 사이가 살짝 좁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완하면서 우리가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나, 데일리 메이크업일지라도 모든 상황이 교정 가능한 쪽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이유는 피부를 건강하고 균일하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젊음을 갖고 있는데 뽀송한 솜털까지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게 목적이지 허옇게 바르고 나 메이크업 했어요 라고 광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먼저 얼굴에 바르는 도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붓, 스폰지, 손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먼저 붓은 좀 이런 납작한 붓으로 바르게 되며 모공 사이사이까지 붓끝이 메꿔주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있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붓자국이 나고 농도가 다르게 발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펀지는요,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한번 사용하고 빨지 않으면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하기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편한 게 손인데요. 깨끗하게 씻고 손에 땀이 나지 않는다면 손이 사실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이유는 손의 따뜻한 온기가 메이크업 재료를 피부에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델 지금 세수를 하고 바로 바르는데요. 지금 스킨입니다. 자, 우리 스킨이나 스펀지, 붓을 바를 적에는 항상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화면에서 보듯이 얼굴은 사선, 다음 이마, 코, 인중, 턱 이 부분은 일자, 그리고 둥근 입과 눈은 둥근 근육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비싼 케어를 받는 것보다 값어치가 있습니다. 모델은 볼 쪽이 좀 살짝 붉은 편인데 토너 크림을 살짝 발라줍니다. 토너 크림을 발라줄 적에는 얼굴 전체를 다 발라주면 얼굴이 부하게 커 보이니까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부분, 붉은 부분만 커버해서 조금 발라주세요. 일반적으로 햇빛 노출이 많은 얼굴이 목보다 어두운 편인데 모델은 얼굴이 목보다 더 밝기 때문에 목 톤에 맞추어 조금 어두운 톤으로 들어갑니다.
얼굴 톤에 맞춰 밝은 톤이 들어가면 얼굴이 더 부해 보이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목 톤에 맞추어 어둡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파우더를 하는 이유는 파운데이션을 조금 긴장감 있게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파우더를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도 커지고 다음에 둔탁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파우더는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눈썹 들어갑니다. 눈썹 참 어렵죠? 원래 이 배우는 계란형 얼굴이기 때문에 일자형 눈썹이 잘 어울렸는데 지금은 조금 볼 쪽에 볼륨감이 생겨서 일자형보다는 살짝 아치형으로 가겠습니다. 눈썹이 얼굴형 교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양인들이 눈썹이 조금 빈약한 편이죠. 이 친구는 눈썹이 참 좋은데 가끔씩 이렇게 눈썹이 불균형하게 조금 패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먼저 에보니나 눈썹 펜슬로 눈썹 결 방향으로 메워줍니다. 그리고 붓을 한번 터치해주면 입체감이 있습니다. 헬프 팁을 드리겠습니다. 메이크업에서는 이런 일자형은 사용하지 않고 대체로 끝이 쪽 빠지게 난을 치듯이 그래서 눈썹도 눈썹 결 방향으로 끝을 빼주면서 펜으로 그려주고 붓으로도 붓도 항상 끝이 블렌드 기법으로 빠질 수 있게 끝이 날카롭게 보면은 아이홀이라고 있어요. 아이홀 대체로 이렇게 찾기 힘들었는데 눈 앞머리 여기 폭 들어간 데요 부분부터 쭉 따라가면 아이홀인데요. 우리 아이섀도우도 그렇고 아이라인도 그렇고 처음 붓을 묻혔을 적에는요. 항상 눈을 살짝만 감아주세요. 눈썹, 속눈썹 쪽에서부터 들어가줘요. 왜냐? 우리가 요 속눈썹을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진하게 점점 밝은색으로 퍼져야지만이 눈 동자의 어두운 색깔과 함께 눈이 좀더커 보이고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눈 앞머리 부분을 조금 시원하게 밑에도 그래서 여기에 조금 거리감을 줍니다. 눈이 몰려 있으니까 이 배우 같은 경우는 아이라인은 눈 앞머리서부터 그리지 말고 그럼 더 몰려 보이겠죠? 조금 뒤쪽에서 3분의 1 내지 4분의 1 뒤쪽 선부터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카라보다 속눈썹 붙이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속눈썹이 서양인들처럼 길게 커브진 게 아니라 다 일자로 누웠어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해도 이게 습하거나 비가 오면 처지고 판다처럼 눈 밑이 검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혹은 마스카라가 동글동글 뭉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속눈썹을 아주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반을 잘라서 긴 쪽을 뒤로 해서 붙이면 자연스럽게 자기 눈썹 같고 눈매도 깊이 있고 매력적이 보입니다. 하이라이팅입니다. 이마, 코, 눈밑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해 줍니다. 자, 우리가 쉐이딩을 해줄 때 많이 오류를 하는데요. 대체로 쉐이딩을 보면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만 이렇게 해요. 여기만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쉐이딩 선이 딱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정면으로 봤을 적에는 정면은 그대로 하나도 축소돼 보이지 않는 정면 그대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옆면과 앞면, 옆면만 하지 말고 요 붓이 오면서 앞면 쪽에서 이렇게 빠져줘야지만이 계란에 그늘이 지듯이 요 앞면이 같이 상쇄 효과가 그늘이 지듯이 상쇄 효과가 납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어디가 가장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눈썹과
특히 볼터치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 코, 입은 형태가 다 있어요. 색깔도 있어요. 하지만 볼터치는 색과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얼굴형에 맞춰서 혹은 얼굴 톤에 맞춰서 볼터치를 새롭게 창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돼서 볼터치가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웃어보세요. 웃을 적에 이렇게 살짝 복숭아표 같은 이런 게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얼굴이 좀 긴 사람은 살짝 위의 느낌으로 볼터치가 내려오면은요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거는 노인 문장을 해보면 알 겁니다. 자, 우리가 볼터치 색깔이 들어갈 적에는 항상 립 색깔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볼터치와 립은 같은 계열로 들어가야지. 여기가 핑크계면 볼터치도 핑크계, 입술이 오렌지계면 볼터치도 오렌지계, 그렇게 같이 맞춰서 들어가줘야지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아주 살짝 데일 메이크업이니까. 자, 그래서 볼터치도 좀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올려줬어요. 립 메이크업을 할 때 면봉에 붉은색 톤으로 입술을 마사지하듯이 혈기를 돋궈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틴트가 자기 피부톤처럼 달라붙고 그 후에 립스틱 색깔을 넣어주면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해 보이면서 오래 립이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자, 하기 전입니다. 한 후입니다. 메이크업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메이크업 후 마스크의 크기부터 달라졌죠? 눈썹과 눈을 몰려있는 부분이 눈썹을 앞머리 좀 살짝 정리하고 눈도 앞부분을 서늘하게 밝은 톤으로 해줌으로써 눈썹과 눈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피부 톤도 목 톤과 연결해서 건강하게 깨끗하게 연결해줬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가졌습니다. 메이크업 후. 다음은 남자 메이크업입니다. 제가 우리 남성 동지들과 수업하면 매 시간이 즐겁습니다. 남학생들 첫 실습 시간에 데모하고 나서 실습 시작 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흥분했어요. 지금 머릿속에는 현빈, 송중기 씨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생애 첫 메이크업을 실시하는 남학생들은 비장의 각오로 파운데이션 재료부터 한 3인분을 개인 팔레트에 덜어갑니다. 그리고 스펀지에 토스트에 잼을 얹듯 가득 파운데이션을 올려서 바르고 광분해서 발라댑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저 좀 이상한데요 하고 SOS를 요청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각질 가득한 누런 얼굴을 가리려고 허연 파운데이션으로 도배해버린 마스크를. 자, 남자 모델입니다. 눈썹을 조금 각지게 선명하게 넣어주는 것이 훨씬 멋스럽습니다. 남자는 T라인, 눈썹과 코라 그랬죠? 남자 아이라인은 여러분들 속눈썹이 하나하나씩 난 그 라인을 따라가서 그려주세요. 밑에도 이렇게 해주면 가까이 갔을 적에도 눈 아이라인을 그린 티도 안 나고 눈이 명확하게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자 모델 립이 굉장히 좀 작죠?
아기 입처럼. 그래서 립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요. 남자 립은 세로선으로 붓을 이용해 주세요. 여자인 경우는 가로선으로 입술 모양을 정확히 따는데, 남자인 경우는 붉은 톤과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이거는 피 색깔과 피부 색깔을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섞어서 세로선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자연스러운 립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티슈로 물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한 번 더 해주고,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 자연스럽고 건강한 남자 립의 색깔이 나옵니다. 남자 메이크업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전과 후의 변화가 좀 크죠? 후의 모습이 고급스럽고 세련될 뿐만 아니라 마스크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립도 크기를 키워줬고 눈썹과 눈이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크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메이크업 사진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전체적인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메이크업 전과 후를 꼭 같이 보내주세요. 사진 예쁘게 찍으려고 각도나 조명 이용하지 마시고 앞머리를 깐 적나라한 사진을 보내주셔야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배우 선발 사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만 봅니다. 다섯 분을 선정하여 우수 메이크업상으로 스타벅스 커피 케이크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미지와 메이크업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 자신의 어떤 이미지의 모습을 꿈꾸고 계신가요? 우리의 슬로건, 한번 보면 멈출 수 없다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